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지금 보시듯이 제가 운전대를 들고 왔습니다. 아니다, 운전대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거? 아, 휠! 휠을 들고 왔습니다. 휠하고 이제 옆에 요거 기어 넣는 거 그거까지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서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얼마 전에 로지텍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윤재기님 혹시 저희 제품 중에서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하시길래 제가 로지텍 제품을 이제 이 마우스 지프로 이거 리뷰했었고 이거 쓰고 있고 키보드도 지프로를 썼었죠. 네, 키보드도 지프로를 썼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다른 걸 쓰고 있죠. 아무튼 다른 부가 장비들을 제가 로지텍 거를 이전에 워낙 잘 쓰고 있었어가지고 마우스 키보드는 다 있으니까 그거를 받기는 좀 그렇고 로지텍에 있는 제품 중에서 뭐가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는지 한번 생각해보다가 휠을 안 써봤어요. 그래서 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휠하고 요거 세트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는 차를 잘 몰라요. 그냥 차 회사들, 좋은 차를 파는 회사들 이름만 알고 막 차에 그런 거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운전면허는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세하게 잘 모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로지텍의 G29라는 모델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G92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액박1하고 PC에 쓰는 모델이고 이거는 플스3, 플스4, 그리고 PC 이렇게 사용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박스용으로 쓸 거면 G920을 사셔야 되고 플스용으로 사실 거면 이걸 사셔야 되는 겁니다. 뭐 PC는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PC로 쓰실 거면 아무거나 사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플스 쪽이 좀 더 유저가 더 많아서 그런지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렇고요. 이 제품 가격이 제가 검색해보니까 국내에서 이거를 40만원 정도에 팔고 있고 이게 한 7만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존에서는 210달러인가 지금 팔고 있던데 배송비가 47달러인가? 이게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그런지 배송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시트 이거를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레이싱 시트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막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레이싱 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냅두면 놔둘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책상에 설치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혹시나 사용했을 때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레이싱 게임을 제가 좀 자주 할 것 같다 하면 이제 레이싱 시트도 한번 사는 걸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바로 제품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안에 부속품은 설치하는 설명서가 들어있고 이건 이제 배터리 충전 꼽여 넣는 그거네요. 약간 노트북 그거처럼. 그리고 요거는 RGB 그거 아니에요? RGB 그거잖아요. 모니터 옛날 모니터 연결하는 거. 오우씨! 오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이 페달이 약간 그림으로 봤을 땐 장난감 같았는데 생각보다 무겁네요. 아 페달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건가 보네. 판자, 플레이 시트. 아 그래 이거 내가 말했던 거 이겁니다. 이거 막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모니터 연결해가지고 이제 레이싱 게임 하는 것처럼 앉아서 할 수 있는 이게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없고 요거 휠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발판부터 꺼내보자. 오우 발판이 무게감이 묵직해요. 이게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플라스틱이 장난감 같아가지고 장난감 아닐까 했는데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좀 돼 있어가지고 밑에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봤을 때 엄청 비싸 보인다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고정 딱 되네요. 고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고정이 됩니다. 이건 뭐지? 여기 뭐가 있니? 네? 이거 뭐임?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안에 고정이 되고 이렇게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약간 스파이크처럼 뒤로 안 밀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바닥에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약간 카페트 같은 데다가 하라고 만든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건 바닥에 냅두고 휠을 보도록 합시다. 오우 휠 보시면 여기 이제 버튼들이 있고요. 플스에 쓰는 거라서 플스 버튼들이 다 있네요. 이건 뭐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 그거 아님? 나 이거 원잠 그 기어 바꾸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기어 올리는 거고 이거 기어 내리는 거
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요게 이제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가죽인지 인조 가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상은 진짜 가죽 같아요. 아닌가? 아무튼 가죽은 가죽입니다. 인조 가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죽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 약간 느껴진다. 요거를 여기 연결하는 게 있네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꼽는 거 보이죠? 여기는 나가는 곳. 이건 뭐 연결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돼 있는데 발판을 연결하라. 애들 만지지 말게 하라고 여기 딱 로고가 있네요. 그 정도로 위험한가? 응? 왜 이러세요? 여기 적혀 있네요. 여기 보시면 페달 연결하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저거 기어 바꾸는 거 저거 여기 연결하라고 돼 있네. 이게 헷갈리지 않게 거꾸로 만들어 둔 거네. 아, 잘 만들어 둔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 양쪽 모양이 똑같으면 혹시나 연결을 했을 때 어? 뭐야 연결했는데 왜 안 돼? 로지텍이 연락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면, 고객님 거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님이 잘못 연결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모양을 다르게 놨기 때문에 잘못 설치할 일은 없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 케이블이 이제 PC 연결하는 케이블이겠죠? 그리고 쉬프터 보시면 오, 괜찮은데요? 쉬프터에도 요거 RGB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 잭을 안 써본 지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이거 옛날 그 프린터 같은 데도 이 잭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알기로.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 제품 처음 봤을 때 이게 좀 아쉬웠어요. 이 고정하는 거 꽉 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장난감 같죠?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그랬어요. 어차피 뭐 고정하고 나면 뭐 상관없지만 그냥 좀 그랬다고요. 근데 이거 고정하는 데가 세 방향이네요. 요거 이렇게 세 방향. 오, 이거 생각보다 쪼이고 나니까 괜찮네요. 왜 덜렁거리긴 하지만. 오씨, 괜찮은데? 그리고 이거 눌리니까 딱 고정이 돼요. 그럼 이것도? 이것도 돼. 이것도 안으로 쭉 넣고 돌리면 딱 고정이 돼요. 모르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절대 덜렁덜렁 걸리지 않아요. 제가 몰랐던 거였을 뿐입니다. 내가 바보예요. 저를 욕하세요. 이거 하고 배터리를, 설마. 에헤이, 고정시키기 전에 여기 배터리 꼽는 게, 배터리 어디 꼽냐? 배터리 꼽는 거 안, 여기 있구나. 여기에 꼽고, 그래서 구멍이 4개가 있구나. 그리고 선이 길면 이제 선을 쪼으라고 감는 게 있는 거네요. 여기가 선이 좀 많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감아가지고 이 안에 선을 좀 모아둬라, 약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 뭐야 돌아가요. 응? 왜 이러세요? 오 씨 야 마 씨 죽인다. 야 와 뭐야, 게임도 안 켰는데. 개신기해요. 마음만 벌써 레이서인데? 이게 생각보다 바퀴 있는 이 의자를 끼고 하면 좀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눌렸을 때 안 밀려요. 아무튼 몇 가지 세팅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모니터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니터가 16:9 비율의 모니터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무슨 모니터가 있다? 21:9 비율의 모니터가 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죠. 이거 심지어 4K 와이드, 그때 제가 광고했던 그 모니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레이싱 게임은 이제 144 고주사율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상도 딱 하게 그래픽이 쩌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빵빵하게 틀고 갑시다. 해상도, 야 미쳤다. 나머지 프로 아까 내가 다 바꿔놨어요. 프롭이야, 프롭 옵션 프롭이야. 이거 5K 프롭이라서 2080Ti 하나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거 드라이버 설치해야 되나? 뭐야, 왜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와? 소리가 생각보다 빵빵해서 뭐지? 근데 좀 이상한데? 했더만 씨 모니터에서 소리 나오는 거였어. 혹시나 전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 이게 USB 허브에 꽂으니까 작동이 안 됐었네요. 직렬하니까 작동이 아주 잘 됩니다. 됐다. 오!
야, 막. 잠깐만, 지금 오토거든요? 잠깐만, 이거 오토야. 지금 쉬프트 오토야. 와, 클러치까지도 되네요. 아, 클러치까지는 어렵다. 프로로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 야, 막 죽인다. 오, 잠깐만. 잠깐만. 자! 아, 경주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안 열렸어요. 호라이즌 오늘 깔았거든요. 이거 해보려고. 그래서 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경주하는 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경주네. 그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어우. 와, 이거. 와, 장난 아니에요. 이거 핸들로 느낌 와요. 타다다다닥 하면서. 우와! 와! 사고야, 사고! 사고야, 사고! 사고야, 사고! 와, 진짜 이거, 와, 이 느낌 장난 아니에요. 부들부들부들부들 하면서 막, 그, 지금 비포장도로도, 와! 와, 자갈, 그, 핸들에 자갈 걸리는 느낌 나요. 와, 막 미쳤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레이싱 열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는 거는. 지금은 드라이빙 하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제가 운전을 이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네요. 제가 레이싱 게임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키보드로 했기 때문이다. 휠로 하니까 맛이 막 정... 아, 이거 맞다. 이 휠, 이거. 아, 쉬프트 이것도 써야 돼. 와. 아, 이거, 아, 이것도 바뀌네요. 아, 이 쉬프트를 쓸 생각을 안 했네. 요걸로 기어 변속이 되니까 요걸 쓸 생각을 못 했네. 나중에 요것도 좀 조작법 익혀올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